얼굴 덧붙여요, 손에. 고기 약간 덜 주세요. 네, 걸어와 주세요. 천천히, 천천히. 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뜹니다. 자, 여기는 어디? 서울숲. 네, 서울숲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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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님이십니다. 네, 영상에 가끔 나오셨죠? 네, 조금 나왔죠.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서울숲 왔고요. 오늘은 뭐냐? 이 세기의 대결이죠. 갤럭시 VS 아이폰. 이랑 추가로 1인치 센서 카메라들이 이제 스마트폰에 잡혔다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아. 그래서 진짜 그런가 해가지고 1인치 센서 카메라도 들고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5분 동안 촬영을 하는 거고요. 주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망원 카메라로 찍기, 두 번째는 아웃포커싱 시키기, 그리고 세 번째가 초광각으로 촬영하기.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거를 다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무보정 JPG예요. 다 전부 오토모드. 네, 저는 갤럭시 쓰겠습니다. 저는 아이폰. 네. 저는 소니 RX100 마크 6. 누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대중화 되는 건 여기 셋 중에서는 그래도 아이폰이. 아, 내가 아이폰이지? 네, 맞아. 그럼 RX 마크 6. 또 정치 시작했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 갤럭시가 제일 잘 나올 거라고 봐요. 저도 한 표입니다. 왜냐면 저도 갤럭시 유저거든요. 아. 그래서 오늘 모델분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미입니다. 아이폰 먼저 합시다. 아이폰이요? 네. 그러면 세 개 다 찍나요, 5분 안에? 네. 오, 되게 떨린다 이거. 자, 시작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잠시만요. 준비 시작. 오, 오케이. 이리 오세요. 저희는 금방 끝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생각이 없거든요, 제가. 아, 여기 별로 안 예쁘네. 여기 볼까요, 여기? 여기요? 여기서 제가 여기서 찍을 거예요. 저 광각으로 먼저 찍겠습니다. 네네네. 올리시고 손 좀만 좀 더 앞으로 오실. 내 손이 보여. 손이 보여? 손. 안 돼. 웃기지 마세요. 어, 이거 방해하는 건가? 어, 여기서 그냥 하나 찍을게요. 여기서. 잠시만요. 아니, 여기 별로 안 예쁘네. 그냥 걸어온 느낌 볼까요? 어우, 빡빡 들어오네. 저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서 네. 1초에 한 마리씩 걸어오시면 돼요. 준비. 네. 그냥 걸어오시면 돼요. 하나, 둘, 꼭 하나. 계속 걸어오세요. 계속 걸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망원이죠? 네. 여기 서볼까요? 여기? 오케이, 좋아요. 네. 2분 남았어요. 네, 하나, 둘. 이 압박을 자꾸 주시니까. 어, 왜 나 못 떨지? 하나, 둘. 자, 여기 서볼까요? 여기? 잠시만요. 어, 일로. 수민이, 이쪽으로 와요. 여기. 네, 여기서. 네, 거기서 그냥 서볼까요? 네. 2분 남았어요. 아니, 좀 더. 아예 더. 예, 네, 거기 서. 좋아요. 하나 둘 40초. 자, 오케이, 지금 기다려서 좋아요. 하나 둘, 몇 초 남았죠? 30초 남았습니다. 좋아, 여유 있어. 아, 좋다. 오케이. 1 됐습니다. 땡. 아, 되게 덥네요. 자, 첫 출연소가 일단 방해가 너무 많아요. 방해가 많고, 일단 마태님이 이 지금 여기 안 나올 거예요. 분명히 이게 잘릴 건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막. 아, 왜요? 제가 왜요? 막 다리 거시고 막 옆에 와서 막 내가 언제 다리 거셨다. 잘 나오신 것 같아요? 아이폰 유저의 대표가 될 만하다? 아니, 전 저를 믿습니다. 네. 믿고요. 갑자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나오지 않는다, 혹은 제가 갑자기 뭐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아마 아이폰을 버리고 갤럭시로 가지. 네. 자, 그럼 접니다. 저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갤럭시는 또 10배 망원 줌이 있기 때문에. 10배요? 네, 아이폰은 3배까지만 있지만 갤럭시는 10배까지 있거든요. 나도 왜 이렇게 떨리지? 그죠? 아니, 할 때마다 떨려. 나와서 떨렸어. 그래요? 시작. 3분부터 할게요. 일단 저 소나무 밑에 갔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저 빨간색 부스로 가시면 돼요. 알았죠? 시작. 자, 여기 가운데 계세요. 가운데 계시고 손 한 거 애는 느낌. 에? 뭐야? 하나 둘 셋. 어, 오세요. 왜 그래요? 부담스러워요. 둘 셋. 좋아요. 이쪽 약간 이쪽. 하나. 약간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카메라 뜨. 잠깐. 아, 왜? 얼굴 다시. 보이지 마세요. 하나. 얼굴 보이지 말라고? 얼굴 가리네. 오케이. 하나 둘 셋. 자, 저기로 가세요. 어, 그렇죠. 오케이. 하나 둘 셋. 저 보지 마세요! 네? 아, 네. 아, 생각대로 안 나오는데? 저 됐다. 아이씨. 2분 20초.
아 이거 빨간색 부스가 함정이네 이거.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발조심, 발조심. 조심, 조심. 아니, 아니 서울 숲이 아니라 서울 나무까지 아니면 여기? 자, 인물 사진 모드예요. 이쪽 보고 아 느끼는 적. 빛을 느껴. 어, 갤럭시 사기야 이거 뭐야? 하나, 둘, 셋. 빛을 느껴. 좀 이쪽으로. 아니 개나리, 개나리. 잡고. 이거 개나리를 느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개나리를 보. 보고 아 느껴. 눈 개슴출해. 좋아요. 저 멀리 아예 측면으로 봐요. 저 보지 말고 아예 측면. 얼굴 더 붙여요 손에. 자 1분 남았어요. 자, 하나 둘 셋. 눈 감아. 반만 떠. 3분에 이만 떠. 한 번에 이만 떠. 여기만 봐. 여기 보세요. 오케이 좋아요. 어 자, 여기 있다 나는. 여기 붙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봐요. 네.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좋아요. 하나 둘. 여기서 그렇게 해봐요. 여기서 그렇게 해봐요. 우표정. 저기 봐요. 좋아요. 여기 보세요. 그 상태 여기. 끝났습니다. 굿. 오케이. 저 얘 조리개 어떻게 바꾸지? 잘. 잠시만요. 이게. 시작. 오케이. 가. 여기서 시작할게요. 여기 다리 위에 서 계시고 저 망원부터 할게요. 여기서 디렉터 드릴게요. 여기서 왼쪽이죠? 여기서 약간 오. 이런 느낌을 해주세요. 이런 느낌. 알겠죠? 오 이거! 오 멋있어. 조금만 뒤로. 아니요 이쪽으로. 스탑. 아니 그래도 카메라인데 잘 나오겠죠? AF를 못 잡는데? 그대로 서 있어요. 시간. 4분. 좋아요 그대로. 좋아요. 그 다음에 저기 나무 사이로 갈게요. 저기 언덕 살짝 위에 있는 거. 여기요. 저 나무 여기 가운데 있죠. 하나, 둘, 셋. 에이, 예뻐. 얼굴 좀 접어. 하나, 둘, 셋. 둘, 셋. 그 다음에 광각. 아, 어두워. 잠시만, 저리로 갈게요. 시간. 2분 20초. 아, 망했다. 망했다는데? 아니, 많이 멀리 가는데, 우리? 아, 이쁘다. 아니, 뭐야, 여기 미쳤는데? 아니, 어, 뭐야? 여기 약간 사련이 숲 이런 느낌인데? 고개 약간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늘을 약간 공기를 음미하는 약간 들어주세요. 아, 좋아요. 팔 벌려주세요. 팔, 오른팔, 좀만 내려주시고, 팔. 오른팔 내려? 네. 좋아요. 팔. 위에 보세요. 눈 감으시고. 하나, 둘, 셋. 여기 한번 서보세요. 네, 좋아요. 갈게요. 와, 카메라니까 업폭신 잘 되겠지? 하나, 둘, 셋. 역시 카메라지. 용차주소에서. 역시 손이 짜이진데. 그니까. 어, 대나무 숲도 있네? 여기 한번 서주세요. 아니, 뭐야? 자, 나와. 자, 하나, 둘, 셋. 우리 F4야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저기서 한번 걸어와 주세요. 자, 거기서 계속 천천히 걸어오세요. 더 멀리 가주세요. 네? 더 멀리 가주세요. 네, 걸어와 주세요. 천천히. 네, 하늘도 보시고. 10, 9, 8, 7, 6, 5, 4, 3, 2, 1, 땡! 아 회사 갈아탈까? 아 진짜 소니 유지 아니십니까? 아 갓 소니 그러니까. 얘는 그냥 소니 얘는 그냥 소니 근데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급하게 찐 거 이런 느낌. 이제 고생하셨어요. 진폰도 좋았고. 자 이렇게 갤럭시 VS 아이폰 VS 1인치 센서 카메라를 해봤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게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소신발을 하나 해도 돼요? 네. 이런 카메라 사면은 자동으로 찍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갤럭시 사세요. 근데 오늘 다시 느꼈어요. 제가 아이폰을 좀 더 많이 사용해서 사진 좀 찍어봐야겠다. 어떠셨어요? 갤럭시가 선빵했다. 오 결과물 보기 전에? 아니 결과물 보고. 아 보셨어요? 살짝 아, 봤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집에 가세요. 어떠셨나요? 이게 카메라로만 촬영하다가 핸드폰 카메라로 오랜만에 촬영하니까 조금 제가 버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건데 왜 이걸로는 내가 그 생각을 못하고 찍지? 기록용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핸드폰 카메라를 일단 한번 사진 볼까요? 광각으로 제가 먼저 찍었네요. 광각 처음 여기 찍다가 그냥 사실 광각할 때 슈즈가 막 크게 나오고 사람 작게 나오고 막 이런 거 생각하다가 아니 그냥 피사체를 좀 더 길게 찍고 전체적인 배경을 그냥 한번 담아보자 해서 찍은 거였는데 근데 일단 뭐 색 같은 것만 봐도 색감? 봐도 확실히 아이폰이 좀 조화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밸런스가. 아 이것도 정적이게 한번 좀 찍어봤고 서울숲의 느낌을 확실히 담고 싶었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 담은 거죠. 광각이니까. 사실 광각의 장점이 물론 역동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좀 되게 특이한 이런 포즈들 같은 거 했을 때 좀 되게 재밌는 장면들이 연출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르게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전체적인 거를 그냥 모델님이랑 좀 어울리게끔. 화질이 좋은데요? 네, 화질이 일단 좋고 그리고 밸런스가 진짜 잘 맞는다? 색 밸런스가? 아, 이게 저거네요. 망원. 망원? 네, 망원. 사실 망원을 제일 표현하기 쉬운 게 그거잖아요. 아무래도 이 압축. 네. 그래서 그냥 그것만 표현하려고 사실 그거에만 초점 좀 뒀던 것 같아요. 피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아까 해가 살짝 들어오긴 했는데 피부톤이 괜찮네요. 네, 피부톤이 생각보다 좋아서 놀랐어요. 그리고 확실히 휴대폰이 노출을 평균적으로 제대로 잡아주는 게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정노출. 네. 그리고 다음이 아웃포커싱인가요? 확실히 아웃포커싱이 많이 좋았어요. 처음 아이폰 이물모드 나왔을 때 솔직히 구렸거든요. 진짜 맞아. 구렸어요. 테두리가 약간 애매하게. 맞아요. 어느 정도냐면 거의 약간 핑핑가위로 자른 느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뭔가 인위적이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카메라 처음 접하시는 취미하시는 분들은 몰라요. 내가 봤을 때 아이폰인지. 갤럭시를 봅시다. 야. 전 약간 아래에서 위로 푸릇푸릇한 소나무랑 같이 찍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초광각 같은 경우에는 왜곡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왜곡감을 애초에 많이 주려고 했어요. 전반적으로 하늘을 제 생각에 갤럭시는 하늘을 푸르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실제로는 약간 회색이었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하늘색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서 만들어서 채도를 높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채도가 높더라고요. 휴대폰으로 찍을 때는 전 개인적으로 채도가 있는 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휴대폰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 초점 맞는 게 맞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10배 중. 와, 잠시만요. 와. 이 정도였다고요? 네. 저번에 쓰셨잖아요. 아니 진짜 좋아졌네요 화질이. 아, 저 이거 예상 못했는데. 와, 나뭇가지 너무 많았어. 아, 그건 맞아요. 이건 이제 아웃포커싱 찾아보니까 나뭇가지 면이잖아요. 네. 엄청 복잡하잖아요. 네. 나뭇가지를 잘 못 잡아요. 아이폰이나 갤럭시도 똑같이 손 주변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벚꽃이 하나는 제대로 있는데 하나도 없죠. 물론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애초에 심도 면이 있으니까 소프트하게 애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소프트웨어 보정이다 보니까 복잡한 건 못해요. 근데 인물은 옆장은 굉장히 소프트하게 잘 떨어졌어요. 확실히 이러한 경계면들이 아, 그건 맞아요. 그 어색한 게 좀 있긴 하네요. 근데 이 정도면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렇죠. 많이 좋아진 거예요. 나뭇가지라서 그렇지 나뭇가지가 아니면 그렇죠. 오히려 훨씬 계산이 더 쉬워지니까. 네. 오, 이거 약간 좀 잔디밭에 놓이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명확하게 망원의 맛이 딱 들어가 있네요. 하여튼 그렇게 찍었습니다. 아, 색감 좋다. 그리고 대망의 카메라. 어쨌거나 휴대폰이랑 조건을 맞춰야 돼서 자동 모드로 했잖아요. 네. 우선은 이 다리, 아까 태연님이 찍으셨던 그 다리, 저 실제 뒤에 있는 차량들 있죠? 네. 생각보다 멀었는데 망원으로 가깝게 느껴지게 하려고 찍어본 장면입니다. 전체적인 톤이 아이폰 비슷한데요? 네, 아이폰이랑 좀 많이 비슷하네요. 네. 이게 좀 더 가까이 찍으신 거 확실히 자연스럽긴 하다. 카메라가 조금 더. 네, 그렇죠. 인위적인 느낌이 좀 덜해요. 하죠. 망원하고 아웃포커싱을 나무 기둥을 네. 넣어서 앞포케로 아웃포커싱을 좀 주려고 했어요. 이거는 광각인데 확실히 이게 23mm죠? 네. 휴대폰의 그 광각보다는 덜 광각이긴 했는데 좀 더 푸릇푸릇했을 때였으면 좀 더 이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거 이제 아웃포커싱? 네, 이거는 뒤에 아웃포커싱 주려고 했던 거고요. 뒤에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포커스가 날아갔죠. 이렇게 보니까 자연스러움이 카메라가 훨씬 좋긴 합니다. 근데 갤럭시랑 아이폰도 충분히 좋았다. 맞아요. 이제는 그래도 많이 따라왔다. 이제 일치 센서를 쓸 이유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쵸. 이 정도 차이면은 그 돈을 주고 풀프레임 느낌이 들긴 해요. 개인적으로 뭐가 제일 잘 나왔다? 저는 아이폰. 본인이 찍어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좀 놀랐어요.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본 적이 없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솔직히 갤럭시. 애초에 휴대폰으로 여행 뭐 브이로그 요즘 많이 찍잖아요. 휴대폰 한 장으로 찍어서 완성도 있는 사진은 좀 개인적으로 색감이 좀 진한 갤럭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냥 결과물만 봤을 때는 갤럭시가 조금 더 좋지 않나 생각해요. 아, 이런 시선도 좋네요. 근데 이게 사실 좀 분화기가 네. 조금 이게 약간 취향 차이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가 더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사실 이 세 개를 굳이 비교한다 그러면 사실 그냥 취향 차이에서 갈리지 않을까. 이거는 댓글로 한번 투표해봐야겠다. 네. 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콘텐츠는 여러분들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 VS 1,000만원짜리 카메라. 참고로 중고로 1,000만원이에요. 6만원에 가져온 카메라입니다. 만원은 렌즈인가요? 얘 그냥 서비스 주신 것 같은데. 정면 보세요.